자, 기관에 쓰이는 베어링의 크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러쉬라고 하면 하우징의 안뚤레와 그죠? 베어링 하우징의 안뚤레와 베어링의 바깥뚤레의 직경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크러쉬라고 이야기를 한댔죠. 크러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베어링을 조립하였을 때 어느 쪽으로 베어링 쪽,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케이스 쪽이죠. 그래서 케이스 쪽에 베어링끼리 밀착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붙는 면압이죠. 면압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이 내부에 뭐가 크랭크 축이 약간 유격을 가지고 뜬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을 분해해 보면은 어떻게 베어링 가운데 윤활할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윤활 구멍은 바깥쪽에 밀착이 좋은 곳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 요 안쪽 베어링과 축 사이 있는 쪽에 윤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보고 얘기를 드릴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42페이지 제일 왼쪽 상단에 베빙메탈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일홈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오일홈을 보시면은 이 오일, 그러니까 베어링이 닿는 부분과 즉 축과 그 사이에 윤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놓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러쉬가 크면 조립할 때 베어링 안쪽 면을 어떻게 변형되어 찌그러질 수 있다. 너무 큰 거죠, 이제 크러쉬가. 너무 밀착력을 바깥쪽으로 밀착력 좋게 하기 위해서 좀 크게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도 길고 밑에도 길고 길이가 많이 남기 때문에 힘을 줘가 조립하면은 안쪽이 어떻게 이렇게 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차이 때문에 찌그러질 수 있죠. 자, 베어링에 공급된 오일은 베어링의 전 둘레에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측 오일 홈을 따라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외측 쪽에는 딱 키가 있어가지고 고정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얘가 틀렸네요. 얘가 2번. 자, 크러쉬가 작으면 온도 변화에 의하여 헐겁게 되어 베어링이 유동한다. 원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되는데 만약에 온도가 낮은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열팽창이 되지 않았을 때 유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격 때문에 안쪽에서 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돌아가면서 당연히 소음과 진동도 커질 것이고 헐겁게 돼서 베어링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 맞는 얘기죠.